네, 키움 모닝 노트 오늘 서상향 팀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뉴욕 증시는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도 반등에 성공을 했고 간밤 뉴욕장도 나스닥에 특히 많이 올랐는데요. 그 안에 내용들을 좀 볼까요? 일단 장 초반에 상승 출발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이제 우려했었던 중국의 유동성 흡수가 이제 유동성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사실은 중국의 유동성 공급 이슈 공급 나오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폭을 키웠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상승 출발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추가 부양책과 관련된 우려가 여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전반적으로 상승폭을 줄이거나 대체적으로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왔었죠.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했던 거는 뭐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이때 뭐가 나왔냐면 이게 나왔어요. 그 미 의회 예산처의 이제 10년간 이제 경제 전망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네.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 올해 성장률에 대해서 3.7%, 물론 이제 2.4% 계속 줄어들고 나중에 향후에 5년 후부터는 뭐 1%대, 2% 초반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완전히 저성장으로 가는 거고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괜찮은 모습을 좀 보였던 흐름과 함께 그 이 CBO 쪽에서 발표한 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신 접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뭐 거리두기 확산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올해 중순부터는 뭐 경제가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될 거다. 뭐 상당히 좋죠.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용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에는 아직까지는 쉽지가 않다라는 점을 들어서 연준이 2024년도나 되어야 금리를 인상할 거다. 실제로 그 인플레 압력 같은 경우도 보면 2023년도, 2024년도 정도부터가 2%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미 의회 예산국이 예산처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네. 이 그 경제 전망이라든지 경제 분석을 가지고 의회에서 뭐 예산을 측정을 하거나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 9천억 달러 그 지난번에 이제 지급을 했잖아요. 부양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얼마만큼 영향을 주는지 그다음에 그 효과로 인해서 막 여러 가지 분석글들을 계속적으로 내놓거든요.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의회의 돈의 흐름을 결정하는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했는데 내용들을 보면 한마디로 통합을 해 보면 올해 뭐 하반기 가면 경제 정상화 된다. 근데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유동성이 축소하는 연준이 정체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은 그 걱정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빠질 때 올라가는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네. 대형주 주들. 그동안 이제 디지털 세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하락폭을 좀 키웠던 그동안 낙폭을 키웠던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상승을 좀 했던 점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디램 가격, 반도체 가격이 지난 1월 말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 네. 예상보다는 잘 나왔어요. 상승으로 전환을 하면서 반도체 업종들이 급등을 했고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거의 4%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 뭐 아직까지 뭐 불꽃 장세가 시작도 안 됐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를 $1,200로 2배 이상 네. 끌어올리면서 뭐 그 기대 때문에 또 올라갔고요.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나쁘지 않았고요. 대체적으로 다른 부분들 중소형 종목들 중심으로도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양책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부양책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바이든 행정부가 1.9조 달러를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 1.9조 달러 발표를 했는데 그 공화당을 비롯해서 이제 중도 성향을 가지고 있는 초당파 의원들 같은 경우가 야 얼마 전에 9천억 달러 했는데 또 1조 9천억 달러나 하냐. 이거 좀 수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1인당 주는 돈 있잖아요. 1,400불. 이거를 1,000달러로 줄이고 대신에 이제 소득 분위에 따라서 그거를 이제 좀 소득 분위를 좀 낮춰 가지고 이제 저소득층 중심으로만 지급을 하게 하는. 네, 네. 그다음에 뭐 일부 좀 하고 그다음에 백신 접종이라든지 뭐 이런 배포 뭐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한 1,600억 불 정도 집어넣고 해가지고
한 6천억 달러 정도만 이제 발표를 했죠. 근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너희들 말도 뭐 어느 정도 합당하니까 우리 협상하자. 이게 지금 현재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과정 속에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이번 주에 의회 하원에서 통과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끼리 또 한다고 하더라고요. 1.9조 달러를 통과를 시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상원에서 이제 논의가 돼야 되는데 상원에서 통과를 하려면 예산이 있기 때문에 60명 이상이 이거를 승인을 해야 돼요. 그럼 공화당에서 오케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10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6천억 달러를 밀고 나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죠. 그 버니 샌더스 상원 예산위원장이 이거를 조정권을 발표를 하면 과반수만 넘으면 되거든요. 근데 민주당 의원들 중에 좀 보수적인 색채를 갖고 있는 조만친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되게 싫어해요. 거기는 당론 이런 게 없어요? 있긴 있는데 당론이라고 해서 뭐 의미는 없죠. 왜냐면은 상원 의원 정도면 한 나라의 대통령 이상의 권력을 갖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정치색을 많이 드러내는데 조만친 상원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트럼프가 그 대법관 임명을 할 때 그거 찬성했던 사람이에요. 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총기 규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공화당 쪽에 이제 그 흐름을 다 찬성을 했던 사람이라서 조금은 좀 보수적인 사람인데 네. 그 사람도 저기 그 수박 같은 사람이네. 겉은 파란색인데 따보면 빨간색이 들어있네. 근데 이제 뭐 저쪽 그 메인주라든지 뭐 일부 중도파 그 공화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 좀 진보적인 성향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을 선택을 잘못한 건지 뭐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또 초당파라고 이제 그 파티가 또 따로 있거든요. 중도 성향 갖고 있는. 조만친 의원이 그걸 반대를 해버리면 49-51로 떨어져요. 그렇게 돼버리면 난리가 나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거를 어떻게든 합의를 보려고 협상을 하는 거고 그 조 바이든 행정부의 첫 번째 협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힘으로 밀고 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서 대체적으로 협상을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게 3월 달로 미뤄질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일단은 그 하원 통과되고 나면 그걸 무기로 해서 협상의 우위를 좀 차지할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래서 좀 빨라지면 뭐 2월 중 후반 정도 타결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계속 이야기하지만 부양책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와 규모가 중요한데 특히 그 타임리한 게 더 중요한데 질질질질 끌다 보면은 그것도 그 돈 가지고 해결이 안 나는 그렇죠. 그런 걸 주시는데 그거를 믿고 주식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게 참 서글퍼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 은값이 많이 오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레딧발 그 개미 투자자 군단이 이제 그 뭐였죠? 게임스탑이 아니라 은쪽으로 가고 있다. 또 그런 기사들이 나오던데. 그냥 언론의 힘이고요. 그래요. 일부 이제 그 쇼티지가 그 쇼커버리가 이제 들어온 게 있는데 그 매도 쳐놨던 사람들이 이제 이거 선물 시장이에요. 주식 시장이 아니라. 그래서 은산물. 선물 시장은 누군가 주식 시장은 누군가 잃면 누군가 잃고 누군가 따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잃거나 모든 사람들이 다 수익 날 수가 있는 시장이 주식 시장이 반면에. 그 선물 옵션 시장 같은 경우는 제로섬 게임이거든요. 누군가 수익 나면 누군가 손실이 나요. 자, 그리고 은 같은 경우는 틱당 밸류가 상당히 높아요. 조금만 움직여도 자기 자산이 급격하게 흔들리거든요. 그 개인 투자가들이 몰려서 그거를 끌어올린다. 뭐 하루 이틀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그게 헤지펀드들의 자금은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거기다 레버리지도 엄청나게 늘릴 수가 있는 게 선물 시장인 거고 그렇죠. 그거 쉽지가 않아요. 잘못하면 아뜨거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공매도와 관련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쇼커버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 하려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나 공매도를 없애기 위해서 뭐 그거를 뭐 헤지펀드를 한다고 계속 끌어올리려고 하잖아요. 그 의도를 가지고 움직인다라면 주식을 사놓고 팔면 안 되죠. 그죠. 근데 벌써부터 그 게임스탑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나 초반부터 이게 공매도를 위해서 공매도를 막기 위해서 내가 엄청나게 투자를 했어. 근데 나는 수익이 나가지고 팔고 난 대출 갖고 있어. 이런 식의 말들이 나오는 거죠. 이게 그게 이제 대체적으로 과연
이 흐름이 과연 어떤 식인 거냐. 기업 가치 대비 높은 상황에서 롱숏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인지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이슈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게 이제 그걸 결국 이제 유동성, 돈하고 주식하고의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가가 올라가면 결국에는 돈보다 주식이 많아져요. 왜냐하면 한 주에 만 원에 사다가 한 주에 5만 원 사고 한 주에 10만 원 사고면 돈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니까 적당히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이제 힘의 균형이 깨져서 주식이 많아지면은 떨어지게 될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뭐 지금 너무 돈을 가지고 열심히들 저기 그 저 자신감에 넘쳐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좀 고려하면서 그러니까 주가가 무한정 올라갈 수밖에 올라갈 수 없는 것이 결국은 유동성이 딸리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 좀 계산하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변동성이 커지면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손실이 날 수 있는 여건들도 충분하거든요. 네네. 그 투기판에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좀 가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MSCI 한국지수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네. 종합을 해보면 전반적으로 한 1% 내외의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는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주목할 거.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상승폭을 키웠던 게 결국 중국 이슈였거든요. 중국의 유동성을 계속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유동성 흡수에 대한 우려가, 주식시장에서 조정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유동성을 축소할 때 그 신호가 나오면 그 다음부터 조정이 시작되고요. 두 번째는 규제가 강화될 때. 이게 그 다음, 이 두 가지 요인이 겹쳤거든요, 이번에. 그러면서 시장이 아뜨거우면서 외국인들이 다 정리를 하면서 팔고 나갔던 건데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주목할 거는 결국은 인민은행의 유동성 흡수냐 아니면은 더 공급이냐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전히 15금리를 봐야 되는 겁니까? 15금리는 어제 급락을 했기 때문에 좀 더 봐야 될 것 하는데 한 10시, 9시 반에 10시 내외로 해가지고 인민은행이 이제 발표를 하거든요. RP, 역RP 운영을 해서 그 공급을 하느냐 뭐 아니면 흡수하느냐 이건데 뭐 최근 들어서는 레버리지를 너무 키웠기 때문에 흡수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점도 있지만 예, 긴축은 아니라는 게 인민은행이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시장이 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계속적으로 공급을 하게 되면 1% 이상의 움직임을 좀 이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걸 또 주목을 하는 부분들이 어디냐면 외국인이겠죠. 외국인들이 글로벌 미 예산처에 의회 예산처의 경기 회복에 대한 견고한 모습, 그 다음에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가까이 뛴 거, 뭐 여러 가지 종합을 해가지고 매수를 할 것인지, 또는 달러 강세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매물을 좀 내놓을 것인지는 오늘 그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좀 방향성이 바뀔 것 같습니다. 중국의 통화정책의 스탠스. 그러니까 한 10시 내외면 시장의 방향성이 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거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알려주지 않아도 되죠. 안 알려줘요? 궁금한데. 15금리 같은 경우는 12시 우리 시각으로 한 12시 네. 정도에 이제 발표가 되고 그거는 이제 인민은행 들어가 보면 돼요. 거기에서 이제 역알피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위안화 절상 절하 이슈 네. 있잖아요. 이제 그거 발표할 때 같이 발표합니다. 그거 딱 발표되고 나면 우리 저 채널 K 쪽으로 이제 통화나 좀 날려주면 안 됩니까? 그러게요. 제가요? 그럼 누가 해? 내가 해?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키움 모닝노트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서상향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해외 선물 옵션 첫 거래 이벤트. 키움증권에서 해외 선물 옵션 첫 거래하고 최대 100만 원 현금 받자.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